아림입니다. 여러분, 8월 14일 신비아파트 TV 특별편 붉은 눈의 사신 개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TV에서 방영했던 라미아의 이야기가 개봉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메인 예고편을 보고 좀 괜찮아졌어요. 올 여름 신비아파트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어? 파리 새 옷이다. 완전 예쁜데? 어디 바닷가에 놀러간 하리랑 신비의 모습 같은데요? 엄청 시원해 보이고 예쁘다. TV에서 느꼈던 재미와 감동을 극장에서도 즐겨보세요. 사실 라미아에 맞선 친구들의 이야기,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까지.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이 있대요, 여러분. 대박인데? 강님이랑 리온이도 새로운 옷이다. 와, 강님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셔츠 다 풀고 있네. 그리고 리온이도 파란색 셔츠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보니까 파리랑 신비랑 같은 곳에 놀러 갔나 보다. 배경이 비슷하죠? 똑같죠? 요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이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이고 하리, 신비, 강림, 리온이의 새로운 일로 보니까 다 같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이 엔딩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아도 나올까요? 고스트볼 제로 서브 포스터 중에 딱 요런 느낌의 포스터가 있었는데 이때는 청아도 같이 있었거든요? 스페셜 엔딩이고 하니까 청아랑 귀도연이랑 다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엔딩으로 나오면 좋겠다. 행복한 모습으로. 여기서만큼은 행복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회차 싱어롱 특별 상영도 하고 극장 이벤트도 하고 다양한 경품과 굿즈까지. 7개의 세계에서는 띠부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뭘까요? 어떤 굿즈가 나올까? 사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받을 수 있나? 처음에 특별편이라고 해서 좀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근데 메인 예고편 보고 완전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봐야죠. 그리고 새로 공개된 일러들도 너무 예쁘다. 지금은 하리랑 신비랑 강림이랑 리온이만 공개가 됐지만 둘이, 가은이, 현우, 카인, 귀도연, 청아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깨비들이랑 스페셜이니까 8월 14일 꼭 보러 가야지. 그래서 다음 극장판은 언제 개봉할까요? 아, 그리고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댓글 보고 알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신비아파트 극장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목에 도깨비가 들어간다는 사실. 맞아, 극장판에는 항상 새로운 도깨비가 등장을 했었죠. 1기에서는 금빛 도깨비 금비, 2기에서는 하늘 도깨비 주비, 3기에서는 차원 도깨비 키비와 코비, 4기에서는 어떤 도깨비가 나올까요? 바다 도깨비? 왜냐하면 요르문간드 편에서 도깨비가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졌다고 금비가 얘기하면서 바다 도깨비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4기에 딱 바다 도깨비가 나올 타이밍 아닌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도깨비가 나오려나요? 근데 바닷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좀 한계가 있으려나요? 하리랑 친구들이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이러면 되겠다. 그 제가 원피스 팬인데 원피스에서 어인섬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어인섬이, 그러니까 바다 용궁이 커다란 비눗방울 안에 쌓여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인간들도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변형을 해서. 아니면 바다 도깨비는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땅으로 올라와서 하리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바다 용궁에 무시무시한 요괴가 쳐들어왔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리랑 친구들은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쉬니까 이 바다 도깨비가 요술을 써서 이 얼굴에 비눗방울 같은 그런 물방울을 만들어줘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깨비가 나올 것 같나요? 저는 바다 도깨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웠어. 잠깐 등장했었지만. 일단 8월 붉은 눈의 사신을 재밌게 보고 와야겠어요. 일단 보고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극장판도 나와야 되고 다음 시즌도 나와야 되고 지금 볼 게 많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메인 예고편에 등장한 새로운 일로 너무 예쁘다.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